그게 이제 자꾸 불쌍해서 풀어주거든요. 알았지? 나가면 안 돼? 이 정도면 이제 못 나간다고 생각하거든요, 항상. 근데 어딘가 틈을 찾아서 또 나가요. 사람이 해보는 거. 너가 백날 그려봐라. 나는 또 나간다. 이런 눈 같대야. 이게 진짜 맨날 가는 코스가 딱 정해져 있네, 이 녀석 이제. 어머니 아버님 잠깐만 서 계세요. 네, 거기 잠깐만 서 가만히 계세요. 가만. 지금 땡큐는 자기가 벌써 도망갈 것 같아서 벌써 도망갔어요. 땡큐 간다. 우리 간다. 이야,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오네. 얘가 왜 자꾸 탈출을 하려고 하냐면은 네. 내가 나가면 엄마 아빠가 날 찾으러 막 뛰어올 것이라는 거야. 그러면 땡큐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재밌는 거야. 자기는 언제든지 밖에 나와서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러면 지 스스로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. 근데 만약에 집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다면 땡큐 입장에서 나오는 것도 망설이긴 한다.
것처럼 술래잡기라든가 스니핑 놀이를 계속 해준다 그러면 땡큐가 이 안에 있는 자체를 너무 즐거워해서 이제 앞으로 탈출 안 할 것입니다. 저희가 너무 몰랐다 싶고요. 개 심리를 놀아주는 놀 방법도 알고 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잘 해야 되겠죠. 엄마 아빠랑 탈출하지 말고 재밌게 놀자. 잘 몰라줘서 미안해요.